7개의 다중인격을 연기한 드라마 킬미 힐미. 그만 좀 불러 키스베어. 그런데 킬미 힐미만큼이나 강력한 예능판 다중이 캐릭터가 나타났다. 안녕하세요, 안유성입니다. 저는 미쳤어요. 다중이 캐릭터로 핫한 라이징 스타 강균석. 무대에서 성대모사만 하고 살 건가? 가만히 내가 볼까? 다중이잖아 지금. 강균석, 처음 게스트로 올 때는 조용하더니 갑자기 급돌변해서 식스맨에 들어가겠다고? 진짜 두 얼굴이네? 내가 들어가겠다고 한 적 없거든? 사실 안 맞잖아! 만약에 누가 누구냐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면 누굴 추천하시겠습니까? 약간 새로 왔으면 좋겠어. 네. 그러니까 후보도 좀 없지.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는 없었다. 순식간에 돌변하는 요상한 캐릭터로 주목받기 시작하고. 강균석! 야, 나 우리 엄마 나온 줄 알았어. 다소곳이 등장했다가도 도발적인 춤서위를 선보이는 남자. 아니 진짜 머리랑 너무 안 맞아. 아, 이거 12세 이상입니다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강균석의 절대 무기 퓨전 모창.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. 눈을 뗄 수 없는 예능계의 신 캐릭터. 다중이 캐릭터 강균성이 1위를 차지해.